알룬정이 주는 배부른 다이어트. 먹고 빼자 알룬 휴온수제야. 하이물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서요. 놀리거나 수군거리지 않을까요? 세상엔 남을 놀리고 괴롭히는 나쁜 무리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들과 싸워 이기세요. 하이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하이모가 답을 드립니다. 1588-5858 하이모.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고 좋은 펀드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인컴형, 해외채권형 등 다양한 펀드로 준비하는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계좌로 바꾸세요. 노후 준비는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계좌. 글로벌 자산관리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고 투자 결정 전 반드시 설명을 청취하세요. 당신이 배움을 만났다는 건 누군가의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배움 사이버 평생교육원, 보육교사, 청소년 지도사, 평생교육사, 하비치 등으로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2012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선정 우수기관. 배움 사이버 평생교육원.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선물도 고민되고 좋은 정보 없나요? 최신 인기 상품들이 다 모여있는 홈쇼핑 우수 상품 전시회에서 알뜰하게 해결하세요. 5월 2일부터 5일까지 일산 킨텍스. 문의 서울 852-8400. 우리 전람. 아빠 어디가? 어디가긴 코리아 오토캠핑쇼 가지. 올여름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 코리아 오토캠핑쇼. 캠핑 아웃도어, 캠핑 레저 차량, 캠핑장 정보까지 캠핑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 6월 5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에서 도심 속 캠핑을 즐겨보세요. 아빠 우리 또 캠핑 가요. Yeah. Stay tuned. Bubble Tint. Let's go. Alright. 오전의 마무리 팝스 팝스. 따분한 일상 가운데서 또 잠깐 쉬어갈 수 있는 나만의 안식처. 모두 빨리 떼어내버려 고민이란 스티커. Sounds so pretty nice. Telling you to do. Let me have my girl. It's for pop, pop. The virgin tea. Pops, pops.같은 대사를 읊어도 이분이 하면 그 맛이 다릅니다. 목소리에 감정을 실어서 감동을 1000% 끌어올리는 남자.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못하는 것도 없고요. 한류 스타 아시아 프린스죠. 배우 장근석 씨와 함께합니다. 그대 들어오세요. 장근석 씨 어서 오세요. 먼저 팝스 팝스 가족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근석입니다. 원래, 반갑습니다. 네, 여기 이 시간대 이 방송사가 상당히 노멀한 상황의 컨디션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네. 오늘 최대한 노멀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못 살겠어. If it's back in here. KBS with the bubble jeans. 네, 오늘 제 첫 방송에 게스트로 제가 진짜 갑작스럽게 부탁드렸는데. 아니 근데 첫 방송인데 DJ가 사실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지금 광고만 계속 나오는 줄 알았대 오프닝부터. 네. 그래서 방송 사고인 줄 아셨다고 보내보신. 네, 그런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를 보세요. 지금 둘 다 꼬라지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왜요? 저는 상태 좋은데요. 아예? 저는 상태 좋아요. 뭘 보세요? 모처럼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네.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네. 어제 새벽 3시까지 술 마셨다면서요. 네, 처음부터 저를 당황시키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KBS 라디오 여기 오픈 스튜디오는 처음 와서 처음이에요. 거죠? KBS 라디오 출연이 처음이에요. 정말요? 그런 것 같아요. 뭐 금지당하신 적 있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처음으로 불러온 거죠? 초대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사실 장근석과 버벌진트의 조합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때는 바야흐로 일주일 전에 새벽 4시 20분경 난데없이 문자가 왔어요. 저 라디오 해요. KBS. 제가 아직 말을 놓지를 않았어요. 우리 서로 말을 안 놨죠. 서로 술을 마셔본 적도 없어 아직까지도. 네. 근데 오. 나 첫 방 게스트 고고 서로 술 취한 상태에서
말 한번 잘못 뱉었다가 지금 11시에 KBS 끌려와서. 제가 낚아왔습니다. 네. 사실은요, 네, 저희 라디오 팝스팝스 스태프분들이요, 첫 방송에 부르고 싶은 사람 있냐고, 누구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장근석 씨를 불렀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갑작스런 부탁인데 나와주셔서 네. 너무 고맙고요. 정말 대본대로 하시네요. 네. 방금 전까지 대본 아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어떻게 친하죠? 어떻게 지나냐면 제가 사실 버벌센트님의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사실 아티스트로서. 그래서 제가 먼저 번호를 물어봤어요. 지인들에게. 네.